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신생아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는 곧 농촌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 지역의 교육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구윤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와 전북미래연구소는 21일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의 미래, 교육으로 바라본 농촌 지역 소멸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미래연구소 천호성 소장의 주제 발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소멸과 지역 붕괴의 대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전북은 지역 소멸이라는 그런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 교육도 또 학교 교육도 전북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역 소멸과 교육의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전북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가진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의 소멸은 농촌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충분한 심각성이 있고 실제로 향후 10년 이내에 많게는 20에서 30% 학교가 통폐합 또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미래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촌 학교의 소멸은 농촌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는 지역 붕괴의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교육단체,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구윤철이었습니다.